그냥 너무 커버렸어요. 이 정도까지 크면은 네. 궁이 풀로 들어가지 않아도 자크랑 또 헷갈림이 있어서 공포 걸린 가운데 계속 그렇죠. 도는 구도가 나오면 네.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이렇게 확실한 광역시시 이런 건 아니지만 자크랑 헷갈림 너무 커버려갖고 아마 뒤쪽 딜러라인 쪽으로는 상대가 손도 못 대는 상황이 그렇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바텀라인도 지금 먼저 밀리고 CS도 뒤지고 있지만 네. 정글 차이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게 잘한 거예요. 상대 이브리는 계속 와줄 수가 있었고 헤카림은 사실은 크게 와주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글이 뒤지고 있을 때 약간 수비적으로 그 라인전을 그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되게 잘해준 거죠. 아 사실 경기 시작했을 때 그 5분까지 상황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헤카림 많이 컸어요. 잘했어요. 네. 컸고 저 같았으면 미드 미세 나왔어요. 미드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저러갔으면 그냥 아 이거 어떻게 질 수도 있겠다. 아 네 이블린 자크가 죽긴 죽네요. 네 이블린까지 와서 잡네요.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관광 역으로 당한 거 같죠 이거는. 와 근데 카타리나가 기본적으로 도라마페 시작했잖아요. 아 이거 자 쓰레쉬 쓰레쉬나 욕심 안 부리고 네 그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낫습니다. 피 먹었어요. 어쩔 네. 수 없어요. 이거 먹어야 돼. 먹을 때 먹어야 돼. 또 방금 근데 다이브 아닌가요? 1차 타워 포탑 없었어요. 그 뿌리는 남아 있잖아요. 안 돼, 안 돼. 아, 그래도 안 돼. 그거 아닌가? 예,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갈 때마다 여기서 죽으면 다 다이브죠. 아, 그러네요. 예. 오, 와, 이게 라이브. 공포 좋았어. 이게 라이브지. 공포 좋았어. 내 몸이 생겨. 이거 못 잡으면 한 명 죽고 한 명 죽인 거예요. 이건 미션 실패. 이건 미션.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성공 아니에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상대 원딜을 잡았기 때문에 한 타 기여한 거예요. 그렇죠.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게다가 트위치에게 킬을 먹어줬습니다. 점오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점 한 2.7? 아예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없는 거 아니, 없는 거. 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 다음에 만나면 음료수 하나 사줄게요. 예. 점오 아니에요. 아 왜 점오가 아니냐면 저희가 말했어요 이거 사전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매듭 지었어요. 매듭 지었어야 돼요. 킬을 여기서 만약에 헤카림이 살아 들어오거나 트위치가 나머지 하나까지 잡았으면 이득이에요. 그러면 제가 1로 쳐주는데 이건 네.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다이브 5회가 쉬울 거라 생각을 하고 7회로 할까 약간 얘기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5회도 어려운 거네요. 쉽지 않죠. 원래 헤카림이 다이브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약간 오늘 게임 말려요. 그리고 네. 정글일 때 사실 그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네. 오늘 1, 2경기는 라인이 없고 정글은 사실 이번 첫 게임이라 왜냐면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이거 죽었네요. 얘도 얘 죽겠는데요? 다이나 죽죠 일단. 네 전멸 판다 좋아요. 문제는 살아 돌아갈 수 있냐가 문제예요. 있을 것 같은데요 카타리나 올라와서. 싸울 끼세요. 네 카타리나 올라오니까 뭐... 빼요. 자 이거 제이스 빼야 돼 그냥. 못 잡아요 자크 못 잡아요. 아 제이스 형사 CC 두 개 들어가서 탈진? 없나? 자크 CC2가 없죠? 아 없네요. 더블킬! 더블! 딸! 헤카림! 다이브! 이야! 다이브 인정! 이거 인정! 다이브 인정! 이야 이거 존냐 타이밍 지렸네. 야 조금 나쁘게 보면은 거의 주워먹는 수준인데 다이브 인정. 아 그러니까 업사이드 트랙 뚫은 거예요. 아 근데 따지고 보면 헤카림 없었으면 저거 살아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네? 헤카림이 왔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그러네. 다이브한 거야. 야. 그럼 몇 번째죠 지금 이번 경기에서? 한 번이요. 처음인가요? 네. 거의 지금 세 경기 했잖아요. 네. 게임당 1회. 게임당 1회 제가 50으로 다이브 한 게임당 3회 하거든요. 네네.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 게 없어도 없었으면 못 잡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한 게 없는 거야? 얘가 없었으면 못 잡은 건데. 와 공포치 타워 한 대 안 때리나? 타워 한 대 아 근데 공포각이 진짜 좋네. 네. 이렇게 쓰기 힘들거든요. 우리 쪽으로 밀어내는 게 밀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공포로 진짜 잘 쓰네. 궁을 잘 쓰네 궁각을. 네. 결국엔 이거 와든데요 폭킹 날라오죠 우선. 안 돼 봤어요 저도 와드로 피하죠. 일부러 약간 낚는 급은? 근데 쓰레쉬가 땡기면 죽어요. 이거 보세요 스킬 쓰게 만드는 거 뭐야. 와다를 딱 꼽아주고 근데 빨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용탕이라서 용 뺏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보기엔 네. 자카 스틸합니다. 아닌 말고니까. 아닌 말고. 네. 아 못하면 말고.
못할 것 같네요. 근데 들어오기에는 아, 못해 못해. 예 네, 지금 스마가 없어갖고. 예 네, 못해요. 예. 네. 자 요새 유행하는 슬래시 파랑 슬래시죠.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이거 들어가면 다이브야. 이거 들어가면 다이브야. 아, 베이 블루 좋습니다, 양키. 네. 다이애나 물렸어요. 헤카림, 헤카림! 위치! 위치! 대박, 대박, 대박! 어? 아, 슬래시 눈 때문에. 우선 잡을 수 있나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헤카림 다이브! 다이브 치기엔 좀 많이 아픈데요? 아, 여기. 어디 아, 다이라 굽기 약간 늦었네요. 지금 어디 갔어요? 헤카림? 헤카림이요? 사라졌어요? 아, 여기 있어요, 있어요. 아, 거기 있나요? 여기 있어요, 이거. 그림. 그 헤카림 맞아요? 네, 그림자분도. 아, 헤카림 맞아요? 네, 맞아요. 자르바 아니에요? 아니에요. 헤카림인데 보니까 호박, 호박, 호박 얼굴. 얼굴 호박이네. 호박이랑 잉어가 좋죠 임산부한테? 그렇죠, 굉장히 좋죠. 붕어랑. 네. 낫도 있고요. 어, 맞네요. 지문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발도 네 개 맞고. 지문은 이미 손실됐어요 화재로. 아 화재 그렇네. 입어가지고. 근데 괜찮은 게 뭔지 아세요? 네. 부활할 수 있어요. 아 발굽이라서 지문이 없는 거예요? 아 5분에 부활해요. 그런가요? 5분에 부활했을 때 이게 없어지면 이게 맞아요. 어. 맞죠? 정확히 1. 맞아. 과학적인 수사. 헤카림, 헤카림. 헤카림 맞네. 헤카림 맞아요. 아까 그 헤카림 네. 맞네요. 그러니까 사후 경직이 일어난 시간까지 네. 비교해봤을 때 헤카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네. 근데 운동 직후에 죽으면 사후 경직이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방금 같은 경우 헤카림이 또 움직임이 심한 경우에 죽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죠? 네. 네. 갑니다. 방금 한타로 손에 좀 맞습니다. 글로벌도 지금 비등비등해요. 어, 20대 11인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니까 그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20대 11이면 선수들이 약간 유리하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CSI 그리고 드래곤 포탑도 하나 앞서고요. 바론! 와 이거 바론 5번데 어 그냥 죽어야 돼! 어 뒤치 어 바론이 뒤치한테 한번 쏜 줄 알았어요. 옆에 아 있는... 근데 이거 바론 잘 막았네. 이거 다이너가 잘했네요. 네. 결과적으로 바론 막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론 가기엔 좀 집에 갔다고 판단한 거죠. 정글 시간 어 전멸 썼어요 정구! 와! 전멸 정보 나왔어요! 와! 와, 베인 무빙! 이걸 지네요! 와! 트리플 킬이죠, 트리플 킬이죠! 아, 이걸 지네요, 스타라스트! 아까 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아, 내가 먼저 했네? 죄송합니다. 그게 왜 제가 못했는지 아세요? 왜? 그 타이밍이 안 나왔어. 안 나와서. 지금, 어. 지금 나왔어. 네. 지금 나왔어. 너 그거 센스 있다. 예. 네. 이걸 지네요, 나왔죠. 나보고 아까 하지 말라니. 아 이런 거 해도 돼? 그래? 그 기준이 뭐야? 기준이? 내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돼. 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바론 가네요. 아 바론 갔어요. 아 역전 나와. 역전 글로벌도 역전. 아 게임 게임 이상해지네요. 게임 이상해지네요. 네.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괜찮았어. 아 몰라 그냥 한 말이야. 아 그냥 한 말이야? 어. 괜찮았어. 어, 패치 좋은데? 게임 이상해지네요. 괜찮은데요? 어. 어 게임 이상해지네요. 네. 괜찮은데요? 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음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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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게임 네. 집중하자 우리 지렁이랑 닮은 게 지네요. 너 나랑 똑같이 생각한 거 알아? 근데 나는 지네까지 생각했는데 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와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아 죄송합니다. 아 괜히 원탑이 아니야. 아니 이거 뜬금없어서 이거 네. 좀 아닌 거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억지스럽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게임 보죠 게임 중요하죠. 예, 예. 예. 게임 집중해야죠. 자, 자동 카메라로 보겠습니다. 이제 한타 구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어, 시뮬러리 두 명이나 있고, 다이애나.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블린 정글이거든요? 아. 근데 아이템이 정글템이 아니에요. 근데 이블린 지금 보시면은, 어. 막 킬 대시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무난해요. 그러니까 빛나는 잘 먹고 네. 커버 잘 치고 뭐 CS 이런 거 특출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킬이 6킬이면 잘 먹었네요. 그러네요. 어, 생각해보면 잘 먹었네요. 네. 탑이에요. 제일 잘 먹었어. 아 그리고 이블린이 확실히 동화맵을 가고 AP를 가는 게 진짜 딜이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딜러스가 아예 없어요. 없어 없어. 트위치가 잘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진짜 잘 컸어요 이블린. 어떡하죠? 스플릿 푸시 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다이애나 이 순간이동 때문에 그렇죠. 운영에서 말리거든요. 저 쫓아다니냐고. 지금 반대로 지금 뭐 블루팀 입장에서는 스플릿이 가능한 챔프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네. 오! 오! 이리 죽었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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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아요. 세시고 늦었죠. 아니, 늦게 왔어요. 너무 늦게 와도 그래도 지나요 게임을 이렇게 했는데. 아 트위치가 없었어요. 아 왔어. 트위치 왔어. 잡았어. 자크, 잡았어. 자크 패시브. 더. 자크 패시브 살았어. 죽었네. 패시브 없네. 자 그런데 돌았어. 제이스 돌았어. 빡빡 엔터 탔어요. 아쉽다. 대승할 수 있었는데 트위치도 없네. 없었네요. 네. 근데 트위치가 없다는 점을 상대가 알고 베인이 약간 방심했어요. 상대가 앞에 있는데도 자크가 아 스타트 좋았는데. 네. 만약에 트위치가 옆에 있었으면 이거 다 쓸어 담았어요. 스타트 좋았네. 아 진짜 아쉽네요. 그나마 자크가 잘 커서 잘 들어갔고 헤카린도 호응 잘해줬거든요. 아 이걸 지네요. 아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그러니까 스타트가 진 건 아니야. 비겼죠. 네. 따지고 보면. 근데 스타트가 워낙 좋아서 이거는 원딜을 없애고 시작했어요. 네, 대승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블링과 제이스 때문에 생각보다 딜이 또 세가지고 아 그래도 지금 방금의 교전을 보니까 할만해요. 아직까진 어떻게 스타트를 누가 끊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이애나도 좋냐. 다이애나도 이제 아 슬슬 세지는데 다이애나가 다시 딜템 느낌이에요 아까. 그렇죠. 엘프템만 가도 이 방어 이 쉴드가 워낙 세서 거기다가 뭐 2킬 7대시긴 한데 심연의 조냐 나왔고 도란링에 영약까지 있으면 딜 나와요. 기본적인 딜은 하죠. 드래곤 먹고요 상대. 네. 그러고 이제 차이가 이제 5000골 4000골드. 근데 뭐 시간 대비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조합 자체 나쁜 편은 아니고요. 헤카린 위험한데요, 바텀? 헤카린 위험해요. 어? 그래도 그래도 헤카린 고수들은 와, 근데 피하네. 고수들은 에. 근데 피하 와 이거 아. 아 괜히 봤어요. 아니 아 그 아까 한 2초 전에 보다가 넘겼어야 돼. 사용 성공 잘 피했는데. 저는 오히려 용쪽으로 궁극기를 쓸까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헤카림이 좀 그런 거 좀 놔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눈물이 나네요. 아니 괜찮았어요. 그래도 시간 잘 끌고 스킬 많이 뺐어요. 근데 기본 스킬이라 쿨이 와요 바로. 시간 3초 끌었나요? 네 그리고 기본 스킬이라 쿨이 네네네. 와요. 네네네. 어 근데 헤카림이 지금 템이 잘 못 나왔네요. 많이 못 나왔죠. 아 이거 지금 군단 또 안 나왔어요. 룸방벽까지 나왔어야지 평균적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룸방에 딱 저 정도에다가 베인탑 있는 거 알고 들어갔습니다. 와. 자 이거 못 녹이면 트위치 못 녹이면 트위치 못 녹이면 어? 이거 베인 베인 억제기 믿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포탑다 억제기에요. 헤카림도 이거 왔어요. 휴한인데? 휴한 못하게 하고 아 억제기가 안 밀렸어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억제기만 안 밀리면 상관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쪽은 또 압박하네요. 기어 못하게 하고 조심해야 돼요. 아 좋냐 죽을 수 있는데요. 아 지금도 제이스가 조금만 늦게 잡아서 이거 다이브인가요? 아 이거 다했어요. 다이브죠. 이거 제이스 다이브죠. 네 자기 포탑 네. 다이브. 야 제이스 다이브. 아 제이스가 다이브 했죠. 네. 잘했어요 방금 스킬. 이거 헤카림 잘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죠. 어? 튕겼나 왜 그래? 시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혹시라도 억지로 치면 점프를 찍어버리려고. 아 이거 그냥 찍어버리려고. 아 이거 운영해서 말리는데 이러면. 네. 근데 확실하게 불리한 건 맞는데 이거 역전되고도 남는 사이즈예요. 역전 못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이거. 아 그렇죠. 한타 네. 한방 싸움이기 때문에 30분 지나고 있네요. 헤카림 이제 16렙을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헤카림 제가 볼 빨리 룸방벽 까진 나와줘야 돼요. 지금 가봤자 지금 딱 룸방벽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야, 룸방벽이 룸방벽 군단의 방패 나오겠네. 야, 그러니까 룸방벽도 아니고 군단 군단 군단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딱, 군단 나왔네. 딱, 딱. 아 다행입니다. 네. 그나마 이제 정글 구실을 하겠네요. 아니, 구실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장인 구실 아니 이것도 아니, 아니고 제가 너무 돌직구였나요? 예. 네. 제가 장인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계급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물렸어요. 모랑으로 같이 선고까지 헤카림 갈등하고 있었어요. 아 헤카림 좀 갈등했어요. 들어갈까 말까. 근데 제가 전멸 궁극기 썼어요. 우와 자크 와 좋았어. 달려왔어 헤카림 띄우고 결과가 중요해요. 자 우선 블루가 1킬 블루가
1대4 하면 안 되는데. 안 됐어요. 게 먹고 또 됐어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다이브 실패. 손해. 이러면 손해. 이러면 오버 다이브. 오버. 아, 그러니까 서로 세 명 죽었어요. 네. 쌤. 기억 안 나시 모르겠지만 쌤. 다이브하기 전에 죽었어요. 쌤. 에이 뭐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타 구도 자체는 다이브였으니까. 네, 그렇죠. 예. 아 근데 제가 진짜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 게, 저도 등급이 높진 않지만 장인이잖아요. 하나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만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게임은 좀 불리해지죠? 그러면 그것만 했는데 그렇게 못하냐 이 소리 듣는다고. 아니 채팅창에서 해카님이 무리하게 들어왔다는데 이건 잘한 거예요? 네.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걸로 판단하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크가 들어왔어요. 네. 거기서 호응을 한 거고 해카림은. 그렇죠. 그리고 다섯 명이 모두 그거에 호응을 한 거고 같이. 그렇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시촌에서 사법고시만 한 4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합격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합격해야 돼요. 그건 합격해야죠. 고시 식당이 맛있어. 그거 한번 맛들이면 못 나와. 그건 한번 켜야죠. 네. 이렇게 자꾸 예시들이 크게 공감이 안 가는데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싸움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은 이길지 몰라. 근데 내 친구가 선빵을 쳤어 상대를. 2대2 싸움인데. 술집에서. 근데 그럼 옆에 내가 보고만 있을 수도 없잖아. 내 친구가 맞고 있는데 같이 싸워줘야지. 근데 한 명이 그 상대 알고 보니까 건다 형들이었던 거야. 엄청 두드려 맞았어. 결과는 나빴어.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친구가 때린다고 내가 때릴 수 없잖아.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 거지. 술집에서 2대2로 싸움이 났는데. 그렇지, 그렇지. 술집 주인이 걔네랑 친구야. 그렇지. 포탑이었잖아. 에. 그게 그런 상황이지. 고시라는 나라. 고시 40년 어떻게 고시 공부를 해. 주인이 말리면서 잡고 있고 막. 못 때리지.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만고도 차이는 아니에요. 역전 못할 정도는 아니야. 그렇죠. 뒤에 샀어요 라이나. 이거 안 좋은데요. 이거 안 좋은데요. 조냐 있어요. 자, 그럼 오두겠습니다. 조냐 못 눌렀어요. 자크 궁극기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우와, 잘 물었어. 잘 밀었어요. 밀기만 잘 물고 잘 밀었어요. 네. 자, 그리고 끝났어요. 네. 제이스. 수호천사. 와 경기 그래도 뭔가 주고받는 게 굉장히 멋있었어요. 다이애나 인씨가 그림 같은 내용에서. 텔포로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4명을 무려 4명에게 CC를 넣었어요. 예. 존냐 못 썼어도 할 거 다 했어요. 다이애나는 120% 했어요. 아 진짜 저런 다이애나 플레이 진짜 값지네요. 아 투억제기 받아줘. 엄청났죠. 받아주세요. 예. 파랑팀 업제기가 파괴되었어요. 바로 발언가죠. 네. 아 오늘 오랜만에 3패 나오나요? 아 3승 했으면 3패 나와야죠. 오랜만에 3패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갑지네요. 어디 가서 갑지네요. 이거 바로도 먹죠. 충분히 먹겠지. 길이 2분의 11킬이요. 철학자를 처치했어. 야, 챌린저 가야 되는데 지금 3연패 했나요? 랭겜? 아 근데 약간 이게 긴장될 수 있고 분명 헤카림이 못했다라고 말하기에는 3경기 다 3경기 사실 블루 두 번 뺏긴 게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팀이 잘 풀릴 때는 그냥 무난하게 이기는 게임이에요. 세판다. 근데 우리 팀이 안 풀렸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지는 게임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애나가 설마 했는데 집에, 아니 다이애나란다 이브린이 설마 했는데 집에 가니까 대파가 나왔어요. 예. 이제 걸리면 죽어요. 죽음 불고 소나기 나왔습니다. 에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만 초반에 흥하면 이런 헤카림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멋진 장면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빛나요. 막 상대 막 진영 다 파괴시키고 나오고 막 그게 초반에 안흥하다 보니까 결과가 계속 안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좋은 이니시를 걸매도 불구하고 이거 탑으로 두 명이 가면 바텀 막아야죠. 어차피 바텀밖에 안 갈 거예요. 네. 바론 버프 있고 그렇죠. 미드 지금 바텀밖에 억제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텀 가면 딱이죠. 지금 판단은 뭐 정확합니다. 네. 저기서 탑에서 두 명 가면 안 되죠. 그냥 3억제기예요 바로. 자,
아, 시작이 좋게 끊어도 안 되네요. 아, 헷갈린 궁극 퀴즈 좀 아쉽네요. 제이스가 점멸 잘 빠졌고요. 자, 뒤에 존재 살았어요, 카타리나. 이블린 뛰어온다. 어, 아. 아쉽죠. 네. 트리플킬 이블린. 킬 수는 거의 비슷했는데. 허드라킬. 펜탄가, 펜탄가 아니죠. 펜탄 아닙니다. 네. 아, 킬 수는 거의 비슷했는데, 글로우골드 차이가 이미 15,000이에요. 그리고 오늘 해카림 장인의 다이브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블린이 너무 컸네요. 네. 이렇게 해서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3패! 아, 아니에요. 3패 했어요. 어.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본 건 있었어요. 1경기 피즈, 2경기 애니, 3경기 이블린. 아, 아니, 아니요. 정확했어요. 1경기 때 상대가 다이브 치는 무조건 킬각이 나온 상황에서도 두 번이나 그 절묘한 궁극기로 빠져나왔고, 2경기 때 그렇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니시에이팅을 통해서 궁극기의 각을 제대로 틀어주면서 상대의 공포가 정확히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게 걸어주고 딜러들이. 그리고 마지막 3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초반에 정글 라인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망한 정글을 순수 자기 그 어떤 동선을 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설계를 하면서 그 망했던 정글 라인을 포장을 포기했어요. 네. 애쓰시네요. 인터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뭐 어떠신가요 지금 심정이? 심정이요? 아, 우울하네요. 아, 이제 1경기는 어땠어요? 아, 1경기는 원래는 피즈분하고는 많이 해봤었는데, 아, 이렇게 또. 네. 많이 말린 건 처음이네요. 아. 좀 방송에 네. 긴장하시고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긴장하시고 그런 게 있었어요? 긴장한 건 아니었는데, 꿈피즈님을 조금, 많이, 아무래도 많이 상대하기도 했고, 좀, 피즈에 비해서 헤카림이 탑에서는 조금 강한 편이에요, 피즈보다는. 그러니까 상성상, 헤카림이 윈데 맞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텔포트하고 오는 거 분명히 람머스랑 같이 해서 처음에 오히려 설명했었던 대로 람머스가 막 그러니까 자기인 너 본인은 아, 너랜다 본인은 타임을 잘 잡았는데 람머스 책임이다.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사인이 안 맞았다. 아, 사인이 안 맞았다. 이 경기는 애니가 또 아니요, 이 경기는 뭐, 제가, 원래 헤카림이 쉐인한테 좀 약하기도 하고, 드림마스터님한테 좀 많이 말렸어요. 아, 말렸고. 아. 3경기는요? 네? 3경기는 뭐, 시작 자체가 사실 블루 두 번 뺏기 좀 컸죠? 아, 네. 그 블루 그... 혹시 누가 본지 아세요? 네? 그 블루. 첫 블루. 블루 다이애나, 네. 아니, 처음에는 이블린이 먹고 두 번째는 다이애나가 먹고. 모른다니까, 이거. 라이너들은 원래 잘 못 봐요, 그거를. 진짜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정글러들은 원래. 다이애나가 먹었어요. 첫 블루. 플레이가 다이애나가요? 네. 시작부터 자기가 먹고 귀환탔어요. 긴장하셨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런 게. 정글적으로 이블린이 가는 건 봤는데 다이애나는 못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예 탑 라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미드 네. 보고 정글 봐야 되니까. 그게 있다니까요. 원래 자기 라인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아, 둘 다 다이애나였구나 생각해 보니까. 괜히 물어봐. 네. 좀 많이 아쉽겠어요. 그래도 방송장인데 평소 때 이렇게 망한 적 세 번 연속 랭게임 진 적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네? 보통 세 번 연속으로 진 적 없잖아요. 랭게임 하실 때. 네, 네. 세 번 연속으로 지는 경우 많이 없어. 근데 보니까 아까 대전기 살짝 보니까 연승을 또 많이 하셨어요. 또 질 때가 좀 된 거야 이게. 아 최근에 네. 애리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원래 이기고 지고 하는 거거든요 게임이란 게. 이기만 할 순 없고. 네. 네 그렇더라고요 막. 어느 순간 막 연패 또 하다가 연승도 하고 막. 멘탈이 약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좀 강하신 편이에요? 멘탈이요? 네. 그냥 다른 사람보다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편이야. 왜냐면 3자인 제가 봐도 이런 방송 경기에서 3연패한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 정도 되려면 럼블장인 그때 그분. 그 정도 돼야 돼, 멘탈이. 아, 그러면. 하면서도 멘탈이 나은. 그렇죠, 그렇죠. 예. 멘탈은 뭐 약하신 것 같고. 약 강하신 분이고. 오늘 소감 한마디 전해주신다면. 아, 소감이요? 아, 네, 이렇게 또 헷갈림으로 하게 됐는데, 또 잘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잠깐만요. 좀
듣더니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우시는 건 아니죠? 네? 울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아니죠. 건 아닌데. 네. 우는 것도 멋있긴 한데. 그러니까. 네. 아, 제가 또 이렇게 여러 분들한테 부탁을 받고 나온 것도 있는데. 네. 아, 그래요? 많이, 네, 많이 코모스 기자분들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아, 그렇군요. 아, 저는 사실 네. 네, 장인어른이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검색해서 오늘 또 기사 올리신 거 봤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많이 나왔는데 좀 아쉽죠. 많이. 실수도 많아가지고. 네. 조용하기도 하고 많이 아쉬웠었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오늘 뭐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방송 관계없이 워낙 잘하시는 분인 거는 이미 뭐 계급이 등급이 말해주고 계시니까. 그래 지금도 노력하셔가지고 계급 올려갖고 챌린저 돼가지고 응겨 한번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서치 걸리는 사람한테 프로게이머들이야. 거기서 얘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기준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럼요. 졌다는 기준 자체가 웃긴 거. 못하는 건 아니고 오늘이 좀 아쉬웠던 것뿐이고 아무튼 오늘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한번 부탁드리죠. 자 헤카림 장인에게 헤카림이란? 저에게는 뭐 인생 챔프라고 부를만 하죠. 그냥 어찌 이 게임을 하면서 그냥 헤카림 RPG 하는 게임 같아요. 헤카림만 하니까. 헤카림만 하는. 아, RPG 게임 같다. 네. 적절한 비유네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게, 오공하다 다른 거 고르면 약간 부캐 키운 느낌이에요. 본캐를 버리고. 맞네, 맞네. 본캐 빨리 사냥해서 레벨을. 그런 느낌? 네. 자,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뭐 아쉽게 3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뭐 장인, 나중에 당인 대전 또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저 네. 때 한번 올라가셔서 응. 네, 한번 또 그때 뵙도록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멘탈이 너무 좋으시네. 실제로 방송 경기에서 3패하고 나면은 이렇게 유지하기 힘들어요. 힘들죠. 네 힘든데 멘탈도 굉장히 좋으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네. 또 겸손하시고 나이도 어리신데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 자 이게 끝난 거예요. 사진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 사진만 보여줄 수 있나요? 볼 수 있나 이거? 잠깐만 보여줘 여기. 잠깐만. 목소리도 아유. 아까 작가가 저희 PD진 그 있잖아요. PD진 여자애가 가면서 얘기했어요. 오늘 장이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반했어. 목소리 좋은데 PD가, 얼굴이 잘생겼어. 여자 PD가 반했어. 네, 근데 키가 크고 181이야. 게임도 잘해. 그리고 멘탈도 강하고. 거기다 여자한테 먼저 고백해 본 적이 없어. 차도남. 런너님하고 다르죠. 런너님보다는 코는 작아요. 그건 맞네요. 런너님보다 코가 크셔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경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좀 모시는 분들을 조금 클래식하게 가기로 했어요. 예 회의를 통해서. 재밌었던 사람들. 맞나요? 클래식의 개념은? 네. 과거에 예, 제가 추억의 이름들을 한두 명씩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장인분부터는 약간은 예전에 그 웹툰 일단 다음 주 웹툰 아 웹툰 기가 막 웹툰 선수부터 다음 주에 나오게 됐고요. 우선 재미는 확정이네요. 뭐 망해도 재밌게 하기 쉽고 흥해도 재밌게 하기 쉽죠. 그래서 그 후에 뭐 흥했던 여러 가지 저희 장인들을 계속해서 섭외를 해서 예전에 약간 추억에 다시 한번 잠겨보는 네. 시즌 2 때 그 장인들이 지금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뭐 흔한님도 모시고 근데 흔한님은 장이 망해가지고 그때 헛 나와서 네. 망해가는데 워낙 또 인기 있는 BJ라 그렇죠.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네. 그냥 모셔보겠습니다. 네, 흔한님도 한번 그렇죠. 흔한님이나 뭐 한번 다 모셔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네. 다음 주 마이 장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나이스 게임 TV 모든 컨텐츠는 컨텐츠 샵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마이 선수와 함께 웹툰 선수와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